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애플에 관한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썰 중에 한 개를 채택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So,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애플에 대해서 조금 까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애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까게 되면은 이렇게 병적으로 달라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상 검증 먼저 하고 지나가면은 에어팟 프로는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던 어떤 이어폰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였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또한 제가 이제껏 사용했던 어떤 패드류들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주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 철학과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해 12월 16일경 에어팟 프로의 펌웨어가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EB588이라는 버전에서 EC54라는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에어팟 프로는 아직도 EB588에 머물러 있고 EC 버전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9버전을 그냥 B버전으로 하고 최신 버전을 C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월 어떤 짓을 해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 에어팟 프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기본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릴리즈가 되자마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되었고 올 1월에 아이패드 미니와 에어팟 프로를 이제 연동을 시켜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절대 되질 않았어요. 애플 공식 콜센터에 전화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까지도 배웠고 그대로 수행을 했는데도 되질 않았습니다. 우선 콜센터에서 안내받은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과 에어팟 프로를 연동시킨 다음에 어떠한 곡이든 상관없이 1분 이상을 플레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유닛을 크래들에 넣은 다음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옆에다 두고 30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어지간하면 전부 다 업데이트가 C버전으로 될 거라는 안내를 받았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뭐 뚜껑을 열어서 놔둬보고 덮어서 놔둬보고 충전도 다 시켜보고 아이패드에다도 충전 케이블을 꼽아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제 거는 B버전에서 C버전으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배터리는 항상 90% 이상 거의 100%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고 시간 또한 30분이 아니라 밤 새도록 또 놔둬봤습니다. 그래도 절대 되지를 않았어요. 콜센터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애플 수리센터로 방문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애플 서비스센터 위니아에서 위탁을 하는 것 같던데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1월 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응대 직원분께서는 제 기기를 들고 가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검사를 하시고 이리저리 컴퓨터에서 뭐 기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센터와도 어떻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 해도 제 것은 업데이트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점검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좌우 배터리가 효율이 달랐습니다. 최대 30%까지 오른쪽 배터리가 빨리 떨어졌어요. 물론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쪽이 조금 더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30%까지 빨리 떨어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그런 장면을 캡처해서 들고 갔더니 유닛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못 잡아야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유닛을 바꿔주겠다. 유닛을 바꿔서 크레들과 유닛 두 개를 한꺼번에 페어링하게 되면은 그때 펌웨어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오른쪽 유닛을 바꾸고 나서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때 1월 3일이 금요일이었고 저한테는 화요일쯤 물건이 오니 이어폰을 센터에 놔두고 가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전이라도 말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1월 7일 화요일날 AS센터로부터 오른쪽 새 유닛이 왔으니까 방문해서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갔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 직원분께서는 크래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크래들도 교체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저는 또다시 기계를 막혀놓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8일 수요일날 수리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보니 B버전과 C버전은 같은 펌웨어로서 B버전 또한 최신판이니까 이것은 기계의 문제도 펌웨어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 그냥 기계를 찾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부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에어팟 프로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렇게 많이 팔린 기계에서 글로벌 펌웨어가 일어났는데 그게 신버전과 구버전이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왜 내 것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애플 공식 콜센터에다 두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왜 그 직원들은 저한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서비스 센터에도 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그 두 번 동안 왜 서비스 센터의 직원은 저한테 그 내용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크레드를 교체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와서 그게 똑같은 펌웨어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수리 직원분에게 이거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글로벌 펌웨어 업데이트가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똑같다. 근데 내 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안내를 받았고 자기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펌웨어에 대한 건 다시 콜센터에다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애플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였죠. 콜센터 직원은 분명히 펌웨어가 되지 않으면 기계 문제를 했기 때문에 수리센터를 방문을 하였고 수리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유닛을 한 번이나 교체를 해주었다. 근데 왜 크레드를 바꿔야 되는 이 상황에 와서 B와 C의 버전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느냐? 누가 잘못한 거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 상담했던 그 남자 직원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앞에 상담했던 콜센터 두 명과 저의 수리를 담당했던 수리 직원 모두 다 잘못 알고 있었다. B와 C 버전은 공식적으로 똑같은 펌웨어 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펌웨어인데 C로 올렸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내 유닛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느냐?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놈들과 안 되는 놈들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생산 라인에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모델 넘버를 달고 나오는데 생산 라인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또한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문의를 했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냥 돌아가서 기기를 받아오는 게 다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플 직원들이 잘못 안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소정의 보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했던 애플에 대한 서비스의 전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정하고 있는 뇌피셜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뇌피셜이에요. 재미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펌웨어 C로 올라간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떨어졌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더보글이나 링크를 봐서 알겠지만 분명히 노캐냐 성능이 떨어졌다는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펌웨어로는 그게 수정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죠? 소리는 분명 본인의 귀가 제일 정확하다고 본인의 귀에서 성능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화돼서 뜰 정도로 분명히 성능 저하는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B버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C버전과 비교할 기회가 없어서 진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떨어졌다는 걸 사실로 가정하고 제 뇌피셜을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릴리즈를 시키고 난 다음에 애플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을 했을 겁니다. 바로 무엇?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업데이트가 중단이 되도록 뭔가 조치를 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안드로이드 폰과 에어팟 프로를 물려 쓰고 있는 혼종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패드 미니를 1월 달에 입수를 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하지만 12월 말 이미 애플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제품은 B에서 C로 올라가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리비전 B와 리비전 C가 똑같다고 그렇게 안내하라고 각 서비스 센터로 내용이 분출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다 퍼지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콜센터 직원은 B가 C와 다른데 업데이트하는 점을 안내를 했을 것이고 제가 들고 가서 이렇게 문제 주장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 B하고 C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팔리는 이어폰을 재미로 펌웨어 업데이트 할 리는 없어요. 서비스 센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B버전과 C버전이 똑같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까? 무언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했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저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 저하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추측.
어쨌든 저는 운이 좋게도 C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 B버전에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뭐, 언제 D버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D버전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제 것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C버전에서 막혔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10분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하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이란 브랜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뚜껑의 유격 문제라든지 지금과 같은 펌웨어 이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브랜드 명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조금 떨어지는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비자들은 건설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좀더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들은 좀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게 선순환 아니겠어요? 너무 종교처럼 빠져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애플 제품 좋아합니다. 애플 무조건 까는 그런 애플 까는 아니에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슉.